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고요. 필라테스 대표이고, 현재 유튜브 클쌤홈트라는 채널에서 활동도 하고 있고, 국제공인 필라테스 강사이고요. 2017년부터 엄마의 꿈방이라는 곳에서 엄마들 운동하는 프로그램 운영자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한 가지 프로젝트로 저희가 꾸준히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바디 프로필 프로젝트를 오, 또 네네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와. 네. 그럼 엄마들의 바디 프로필 프로젝트는 뭐 엄마들 대상으로 해서 바디 프로필까지 찍는 걸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저희가 기간을 정해놓고 네네. 그 기간 동안 같이 운동을 하고 네. 그리고 모여서 제가 캐나다에 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올 네. 때마다 같이 맞춰서 만나서 짠! 오, 하고 야. 사진도 촬영을 하고 이게 있어요. 되게 인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네, 근데 네. 굉장히 또, 겁내하시기도 아, 그쵸, 예, 하시고, 그쵸, 네, 예. 근데 확실히 엄마분들이 딱 네. 하자 이러면 끝까지 또 하시는 그게 있어서 많이 만족도는 높은 편이에요. 네네. 그 오늘 이제 오신 거는 이제 그 다이어트 책 쓰신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 다이어트 이력 한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다이어트 경력은 저는 모태 뚱뚱, 모태 통통으로 태어났어요. 어쨌든 제가 말라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통통하게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좀 통통하다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었어요. 근데 그때 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통통하구나 이거를 느끼고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됐는데 다이어트를 뭐한 번, 두번할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 늪에 막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중독까지 가게 되고 이제 정말 책에 있는 대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이제 힘든 고비를 겪으면서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자 해서 건강한 다이어트로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이제 저는 다이어트를 이제 제가 다시는 요요를 안 겪고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찌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뺄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정말로. 근데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 보니까 제가 그때도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정말 안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계속 하는데 뱃살도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로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옛날 다이어트 하던 생각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어쩌지? 뭐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 5년을 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 다이어트 그 제목인 엄마들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책의 약간 그 핵심 주제가 그거겠네요. 엄마의 다이어트는 달라야 한다. 맞아요. 아, 네, 오늘 그럼 그 얘기를 한번 맞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아까 뭐좀 통통하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뚱뚱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몸매가 좋아진 건지, 네. 아니면은 원래부터 정말 좋으신 분인지 이제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어렸을 때 어떠셨던 거예요? 저는 키가 지금 뭐 아기 때는 더 작았지만 제 키가 158이고 이제 임신했을 때 막달 체중이 66kg였어요. 근데 중학교 때 쟀을 때 65kg였거든요. 근데 임신을 하면 배가 그쵸,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은 저 이제 그냥 65kg보다는 말랐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좀 적죠. 근데 158에 이제 65kg가 막 몸에 퍼지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비대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그 이후에는 사실 재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 몇 킬로까지 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아, 그 통통이라고 왜 표현하시는지 알것 같아요. 네, 뚱뚱은 아닌데 항상 통통했어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어떤 다이어트를 해보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많이 해봤어요. 근데 사실 제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겠다 하고 한 10년 전 후부터는 이제 요즘 다이어트는 잘 많이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회원분들이 오셔서 물어보시는 게 있죠. 뭐, 선생님, 간헐적 다이어트 어때요? 뭐, 이런 거 그쵸, 어때요? 그쵸, 하면은 제 몸에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야지 피드백을 드릴 수 그쵸, 그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다이어트는 해봤지만, 예전 나오는 유행하는 모든 다이어트는 다 해봤어요. 뭐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시작한 거는 레몬물 다이어트였어요. 레몬물은 레몬 디톡스랑 다른 건가요? 요즘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데, 요즘은 이렇게 포나 아니면
빠르게 그러니까 네. 편리하게 먹을 수 있게 나오거든요. 그쵸. 네. 예전에는 아, 직접 레몬을 네. 아. 레몬을 슬라이스를 네. 해서 네. 물 2리터에 레몬을 막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굶고 네. 3일 동안 굶고 레몬만 먹는 거예요. 네, 정말 잘 빠지더라고요. 오. 그래서 신세계를 맛봤죠. 이야. 아, 얼마나 잘 빠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론 제가 그게 네. 처음에 빠지고 나니까 3일 하고 네. 이제 뭐 한 달 있다가도 네. 하고 네. 뭐 이게 뭐 갑자기 또 3주로 줄고 2주로 오. 줄고 이랬거든요. 오. 근데 처음 했을 때는 정말 한 3, 4kg는 금방 빠지더라고요. 레몬물 다이어트가 첫 번째였고 또 다른 것들 어떤 것들 해보셨나요? 카복시 테라피라고 해서 네. 알고 계시나요? 아니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남자분들은 아마 네, 처음 네, 들어보셨을 네. 텐데 네. 어떤 공기를 이렇게 네. 몸속에 주사로 넣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체지방이 막 서로 붙어 있거든요. 네. 지방 덩어리들이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네. 벌려주는 거예요. 걔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좀 배출이 쉽게끔 뭐 그런 것도 해봤고 네. 또 한약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식욕 억제제 네. 같은 것도 먹어봤고. 네.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네. 뭐 변비약도 막 계속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어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네. 파란색 뭐 요런 색깔이 식욕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맞아요, 막 맞아요. 파란색만 네. 막 계속 파란색 먹고. 그릇에 음식 먹으라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뭐 먹기 전에 네. 이제 핸드폰 뭐 이런 거 보고 먹고 그런 것들을 좀 해봤습니다. 진짜 네. 이제 다이어트랑 다 해보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그 다이어트들에서 한번 효과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처음에 한약 다이어트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한약 다이어트는 일단은 그 내가 이제 좀 살을 빼야겠다 해서 한의원에 가신 건가요? 네, 맞아요. 한의원에 네. 살을 빼야겠다고 네. 갔다기보다 네. 길을 걸어가는데 네. 막 다이어트 한의원 광고였군요. 네. 그래서 네. 그게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저한테 막 큰 글씨로 네네. 비춰지는 거죠. 네.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제 다이어트 약을 지어주시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한약 먹듯이 먹었어요. 네, 근데 네. 한 이틀도 안 됐죠. 하루 네, 만에 식욕 네.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을 없애주는 약이군요, 한약이. 그 네, 네. 그런데 네. 제가 알기로는 네. 한의원도 이제 뭐 체질별로 뭐 이런 식으로 한약을 지어주시기도 하고 네. 또 포커스가 좀 다르더라고요. 뭐 순환을 시켜주는 약을 더 넣어주시기도 하고 네. 그런데 제가 먹어봤던 거는 네. 다 식욕 억제제가 좀 들어가 있었던 약이었어요. 근데 네. 실제로 한약 먹었더니 정말 식욕이 사라졌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정말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었나요? 제가 해봤을 때 네. 2개월에 네. 7kg까지 감량이 되더라고요. 2개월에 7kg라는 거는 이제 다이어트를 잘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정말 효과가 큰 건지 작은 건지 잘 안 네. 느껴지잖아요. 네, 맞아요. 수없이 많이 다이어트를 해본 입장에서 2개월에 7kg가 빠진다는 거는 네.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가요? 정말 효과가 많죠. 생각해보시면 네. 이제 다이어트는 여성분들 지금도 많은 여성분들이 시청을 더 많이 그쵸?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평균적으로 뭐 70kg, 68kg 네. 후반대 뭐 요 정도에서 40 중반이 네. 가장 많은 분포도를 보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내가 65kg다. 그러면 50kg, 50 중반대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50kg라면 40대 중반, 중후반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볼륨감이나 많이 차이가 나죠. 진짜. 네. 55kg에서 7kg 빠지면 48kg 되는 거니까. 그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책을 보니까 이게 지속되지 못했다. 네, 맞아요. 왜 그랬나요? 일단은 식욕 억제제는 네. 제가 그때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잘 몰랐어요. 네. 그런데 식욕 억제제는 신경을 좀 조절해주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도 좀 동반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냥 먹자마자 손떨림이 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입마름도 되게 심했었고 그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럼 그게 이제 아까 이제 한약도 이제 그 식욕 억제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셨고 실제로 우리가 뭐 이런 캡슐 형태로 된 맞아요. 식욕 억제 많잖아요. 네. 그거는 한약에 차이도가 좀 있나요? 네, 제가 느꼈을 때는 네, 네. 제가 먹은 한약 다이어트가 네. 그게 더 식욕 억제 효과가 더 빨랐었어요. 네, 일반적인 것들보다는. 네. 그럼 이제 그러면 그걸 이제 딱 두 달치씩 받아서 먹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네. 먹었던 거는 한 네. 100일 정도 약이었어요. 근데 100일을 다 못 채웠어요, 제가. 아, 부작용 때문에? 네. 사실 7kg가 2개월에 7kg를 딱 보니까 네. 더 먹고 싶었거든요. 네, 그렇죠. 10kg. 네. 네, 막 그쵸. 40대 초반까지 내려가고 네. 싶었어요, 그때는. 네. 그랬는데 끝까지 해보고 싶었고 할 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2개월 정도 되니까 막 손 떨리고 다리가 막 후두루두 떨리고 심장 소리가 귀까지 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학교를 가는 대학생 때였거든요. 근데 가는데 쓰러졌어요. 제가 가다가 길을 걷다가 그래서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이제 주변 분들 부축 받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그때는 다이어트에 완전 홀릭이었는데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시고 한약 먹는 건 모르시잖아요. 네, 그렇죠, 모르죠. 그래서 이제 저를 보시고 아, 저체중이어가지고 너무 이제 약해서 쓰러졌다. 그래서 밥을 먹어라. 근데 다른 건 다 안 들리고 저체중이라는 내가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한 달 더 먹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됐는데. 딱 일어나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얗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내가 눈이 실명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났고 그때 막 이렇게 정신도 막 없고 우울증도 너무 심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이 약을 끊게 됐어요. 아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럼 이거를 한약을 드시면서 밥도 그냥 드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아예 한약만 드신 거예요? 같이 먹었죠. 같이 먹었는데 지금처럼 저는 지금 규칙적으로 식사를 굉장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안 먹는 날은 이제 한 끼 거르는 날은 다른 걸로 먹거나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냥 내 몸의 본능에 따랐어요. 아 그래서, 배고프면 먹고 맞아요. 안 먹고 그래서 식욕 억제를 먹고 배가 안 고파 그러면 하루 반도 굶고 하루 반을 굶었어요? 네네 그리고 제가 식욕 억제제 먹기 전에는 토마토 뭐 큰 거 한 개 반 먹고 그러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먹는데도 약을 먹으니까 먹고 싶은 생각 사라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아요. 야, 약이 효과가 크네요, 진짜 이거. 근데 요즘 한약은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먹어보질 않아서. 근데 제가 먹었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한약을 이제 더 이상 안 드시고 다시 요요가 오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맞아요. 지금 제가 앞에서 뭐 레몬 다이어트, 뭐 다양한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왜 시도해봤겠습니까? 그걸로 끝났으면 제가 다른 다이어트 시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근데 레몬물 하고 또 찌고 또 뭐 컬러 해도 또 찌고 한약해도 또 찌니까 이제 계속 시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한약했을 때 2개월에 7kg가 감량됐다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7kg 다시 다 찐 건 거예요? 아니면 뭐 한 5kg가 찐 건 거예요? 아니면 9kg, 뭐 10kg가 찐 건가요? 제가 한약을 한 번만 해본 게 아니라 여러 번을 했어요. 근데 할 때마다 원래 체중으로 그러니까 한약 다이어트를 하기 전으로 돌아갔고 평상시에 그 유지되던 원래. 체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거는 더 찌기도 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해보시고 지방 흡입 시술을 한번 해보신 건가요? 네, 너무 신랄하게 지금 질문이 맞아요. 아, 그 지방 흡입 시술, 뭐 저는 약간 그 이런 뭐 자르고 약간 뭐 이렇게 하는 걸 되게 무서워해가지고 맞아요. 이게 웬만한 용기 갖고 되나 싶은데 일단은 저는 일단 저는 그 지식을 몰라가지고 말 그대로 보면은 지방 흡입 시술이잖아요. 그 내 몸 안에 있는 지방을 빨아들여서 빼는 건가요, 이게? 네, 맞아요. 지방을 몸에 있는 지방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석션 같은 걸로 해서 빼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 분들께서는 우리가 몸에 가진 체지방의 양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정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소아비만 같은 경우는 이 체지방의 양이 이 개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게 다이어트는 줄어들기만 하고 개수가 빠지진 않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지방 흡입을 하면 그거를 빼주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를 줄여주는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혹했죠, 제가. 하지만 그럼, 다시 쪘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지방 흡입술을 이제 뭐 알아보셨을 때 뭐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뭐 부작용 이런 것도 많이 좀 검색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기 전에 좀 고민했던 건 없으셨어요? 네, 많이 고민됐어요. 그때도 굉장히 예전이긴 하지만 부작용 같은 것들이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제가 봤던 거는 뭐 이제 수술하다가 괴사가 일어나기도 하거나 마취할 때 이제 의료사고가 일어난다고 봤거든요. 근데 또 이제 서치를 해보니까 지방흡입 한 곳에 피부에 감각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다시 요요가 오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었죠.
그 요요가 오는 거는 그 이제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그쵸. 절대적인 수가 줄어드는 건데 네. 왜 요요가 오죠? 그러게요. 네네. 근데 이게 네. 사실 먹는 거를 조절하지 않으면 다시 다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방호흡 수술을 하고도 식욕억제제를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딱 빼고 끝 이런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살이 제 예상보다 빠지지가 않았어요. 아 그럼 많은 분들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빠졌어? 딱 하시고 직후에? 직후에는 네. 붓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체중이 딱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뺐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 해봤자 네. 뭐 1.5, 2kg, 2kg가 최대였고 네네. 그리고 좀 붓기가 빠지고 네. 이제 식욕 억제제도 좀 먹고 약도 네. 먹으면서 네. 최대 4kg 정도까지 지방흡입술을 제가 몇 번을 해봤는데 네. 최대 4kg 정도? 아, 한량만 못하네요. 네. 한량만 7kg 뺐는데. 네, 제가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아, 그거 이제 뭐 하시고 나서 뭐 부작용은 없으셨어요? 네, 부작용은 제가 이제 이런 허벅지 같은데 네네. 피부 감각이 굉장히 많이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얼얼한 느낌이 나기도 네. 하고 그리고 뭐 가장 큰 부작용이라 함은 네. 다시 체중이 증가하는. 아, 네. 그럼 많은 분들이 만약에 지방흡입술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작가님이 뭐 시간을 되돌린다. 이 네. 지방흡입술이라는 방식을 다시 해보실 거예요? 아니면 나는 이제 안 한다예요? 어떤 입장이에요? 아 이거 너무 예리한 질문이세요. 제가 네. 책에도 나와있지만 네. 임신하고 뱃살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심지어 저도 네. 아 진짜 지방흡입술 다시 해야 되나 그 고민까지 할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너무 네. 컴플렉스이신 분들이라면 네. 정말 정말 빼도 네. 안 된다면 네. 정말 잘하고 안전한 네. 곳에서 네.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은 네. 꼭 다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할 수 있는 노력이란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끝까지 다이어트를 네. 해보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식이라든지 운동에 이런 거를 네, 해보시고 네. 그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제 지방흡입술을 고민해보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건강한 뭐 이제 식이나 운동을 네. 귀찮아서 지방흡입술 할 거야 하면은 제가 그랬듯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다 해봤는데도 여기가 너무 처지거나 네네. 또 컴플렉스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렇다면 이게 나한테 너무 컴플렉스라면 네. 그렇게 했을 때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또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요. 네네. 하지만 쉽게 하실 네. 거는 아니다. 네. 이제 그 지방흡입술을 하시고 나고 한 게 이제 윗밴드 수술인가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흡입술 하고 이제 네. 다시 요요가 오고 또 다른 네. 다이어트를 많이 해봤어요. 네, 이제 네. 네. 이제 여러 가지 네. 뭐 그냥 뭐 원푸드 다이어트도 해보고 뭐 과일 다이어트 네, 해보고 네, 덴마크 다이어트 네, 뭐 네, 네, 맞아. 이런 자잘한 다이어트를 네. 맞아요. 잘 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뭐 고기만 먹는 네, 그런 거. 네, 네, 황제 다이어트. 네, 황제 다이어트 네. 잘 알고 계시는데요. 네, 네. 네 그런 거를 자잘하게 하다가 네.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네. 이제 그때도 제가 요가 강사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는 더 이제 요가 강사는 좀 예. 말라야 그쵸. 된다라는 예, 그 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회원분들 앞에 서기가 제가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요가 강사를. 오, 네네. 그래서 그냥 사무직으로 네. 취직을 했는데 네. 그렇게 하면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그랬는데 체중이 그때 막 65kg, 66kg 막 네. 하니까 이제 조바심도 나고 그쵸. 더 찌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다이어트를 진짜 저처럼 많이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 진짜 자꾸 내 식욕을 절제 못하니까 네. 내 위 없애버리고 싶다 그 생각까지 가는 그쵸,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때 알았다가 네. 위밴드 수술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 네. 위밴드 수술이라는 거는 위를 잘라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 절제술이 있고요. 네. 위밴드 수술이 있는데 네. 위 절제술은 정말 네. 개복을 해서 네. 위의 크기를 줄이는 수술이고요. 네. 위밴드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네. 위의 일부를 네. 우리가 휴가지에 가면 튜브 있잖아요. 네. 공기를 불어넣잖아요. 네. 그렇게 식염수를 넣을 수 있는 네. 이 튜브 같은 걸로 위를 채워넣는 거군요? 아니요. 묶게 돼요. 위 상부를. 아, 네. 그러면은 눌리겠죠, 위가? 맞아요? 위가 있으면 이렇게 네.
약간 묶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조금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아. 그리고 많이 먹게 되면 이렇게 역류하거나 아. 그리고 제 채널에 가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제 왼쪽에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그게 그 거기로 주사기를 해서 네. 이제 위 식염수의 양을 조절하는 아. 네, 그런 수술이에요. 그 효과가 네. 어땠어요, 그러면? 그거는 처음에는 네.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다른 다이어트를 해봤을 때는 네. 식욕 억제제나 뭐 한약 같은 거는 신경계 네. 쪽을 자극하는 물질들이 좀 들어있어서 네. 우울증이나 뭐 여러 가지 신경적인 네. 부분이 있었지만 네. 이거는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쵸, 예. 근데 사람들을 잘 못 만나게 돼요. 왜요? 잘 못 먹으니까 아. 이제 만나면 커피라도 먹고 하는데 자꾸 역류하고 막 하게 되니까 네. 사회활동도 못 하게 되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어쨌건 그 제거할 거 아니에요? 계속 대고 다니는 건가요? 이게? 네, 계속 갖고 사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작가님은 지금은? 네, 저는 지금 네. 제거를 한 상태고 네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네네. 제가 리밴드 수술을 하면서 부작용? 의료사고를 의료사고죠. 겪게 됐어요. 의료사고. 부작용이 네. 아니고 의료사고죠. 네, 네. 의료사고를 네. 겪게 네.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몇 달간 있게 되고 이렇게 의료사고 겪으면서 폐기용 뭐 이런 네. 것들이 막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대학교 때 네. 다이어트를 더 열심히 하자라고 했을 때 체중이 55kg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정말 5년 동안 사람도 못 만나고 손떨림도 있고 네. 일반 사람의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네네. 그랬는데 그걸 다 겪고 의료소송까지 겪었는데 네. 그때 체중이 56kg였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 욕심만 부리지 않았으면 그쵸, 네. 이렇게 55kg의 네. 즐거운 삶을 살았을 텐데 근데 저도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에 홀립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통제력을 잃어버리더니 네. 점점 제가 저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이어트 홀릭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작가님이 그 목표로 하는 그 몸무게가 있으신 건가요? 나는 이게 몸무게 도달하면 다이어트를 안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신 건가요? 네, 있었어요. 네. 56kg, 뭐 55kg 였을 때는 제 키가 158이니까 네. 48kg만 가도 너무 좋겠다 했는데 식욕 억제제 먹고 뭐 하고 했을 때 47kg를 가니까 네. 제 몸이 안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43kg 되고 싶다. 그래서 또 먹게 되고 식욕 억제제를 그렇게 해서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없어진 건가요? 목표적인 수치가? 어느 정도 대략적인 수치는 갖고 있지만 네. 지금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눈바디라고 해서 네, 그쵸. 알고 예, 계시나요? 예, 눈바디. 네, 네. 그래서 네, 체중보다는 눈바디라고 네, 해서 네. 눈으로 보이는 네. 제 바디 컨디션을 조금 더 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숫자보다는 이제 보이는 이제 비주얼 핏이나 이런 거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막 제가 했던 것보다 마지노선을 막 너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운동하고 좀 식이 조절도 더 하고 하지만 네. 눈바디를 더 많이 보고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한약도 드셔보셨고 식욕 억제제도 드셨고 지방 흡입술에 윗밴드 수술까지 하신 거잖아요. 다 해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이어트에 대한 뭐 결론이랄까? 네. 네. 일단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 돌아 왔는데 네. 제가 대학교 때보다 1kg가 더 찐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약간 자포자기의 심정이 더 컸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거면 네. 아예 하지 말자. 근데 또 그때 다이어트는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보는데 네. 내가 이번에 실패하면 네. 그냥 통통하고 뭐 뚱뚱하게 사는 거는 네. 내 운명이다. 그런데 한 번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중보다는 네. 체중이 뭐 줄지 않으면 운동이나 건강한 식이를 했으니까 네. 뭐 체력은 있겠지 남는 건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의료사고에 체력도 정말 없었고요 몸도 똑같았고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자고 결심을 했죠 작가님이 말하는 그 건강한 다이어트라는 건 어떤 다이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네. 식욕 억제제나 뭐 다른 약의 도움, 약의 도움 그리고 뭐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것들.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말씀하신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밥을 먹는다 하면 네. 새끼를 얘기를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새끼를 다 먹고 그리고 네. 운동이라고 하면 몸을 네. 뭐 정해진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네. 내가 충분히 움직여주고 뭐 이런 정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생각을 했었죠. 그 작가님이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안 되면 받아들이자고 한 게 책에서는 이제 내 몸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네,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던가요? 정말 신기했어요. 네. 제가 그때는 체중만 보고 하니까 48kg 언제 되지? 뭐 그리고 50kg에서 멈춰 있으면 막 조바심 나고 네. 안 되니까 막 약을 먹어야 되나 네. 막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사실 그때는 체중에 대한 목표치는 그렇게 크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더 살이 잘 빠지더라고요. 오, 네. 네, 그리고 먹는 거에 대해서 네. 조금 예전에는 안 먹어야 빠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오히려 잘 먹는데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음식에 네. 대해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잘 먹었는데 잘 빠진다는 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나요? 너무 궁금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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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실 네. 어떤 음식을 먹으세요? 이런 것보다는 네. 내 몸을 학습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비슷한 시간에 적절한 양을 넣어주면 네. 몸은 그 들어온 에너지를 자꾸 사용하려고 해요. 네, 그 몸의 메커니즘이요. 네. 네. 근데 안 먹다 보면은 네. 몸에서도 위기 발령을 내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조금 들어오면 내 네. 주인이 언제 음식물을 넣어줄지 모르니까 네. 네. 보유를 하고 있자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해요. 네, 그쵸. 그래서 이게 살을 잘 안 빠지는 체질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폭식이나 절식 뭐 이런 걸 하지 않고 네. 정확한 비슷한 시간에 네. 되게 비슷한 양을 먹으니까 오히려 살이 잘 빠지는 거예요. 그 이제 음식에 대한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일종의. 네. 음식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사실 좀 네. 주먹구구로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일단은 네. 엄마가 주시는 일반식을 그때는 네. 이제 엄마랑 같이 살았으니까 네. 일반식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먹다 보니까 이제 살이 빠지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네. 사실 그때는 다이어트 할 때는 탄수화물, 지방은 다이어트 할 때는 먹지 말아야 될 거. 네, 그쵸. 보통 그걸 많이 얘기하죠. 네, 네, 그리고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기 되고, 위해서 막 많이 먹어야 네.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탄수화물, 지방도 적절하게 먹어주고 그리고 어떤 탄수화물이 좋은지 어떤 탄수화물은 조금 적게 먹어야 하는지 뭐 이런 유의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음식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그 메커니즘을 깨달으시고 이제 음식을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몸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이어트가 이제 그 논란이 된다고 할까? 그러니까 운동이냐 식이냐 맞아요. 네, 그거 갖고 이제 뭐 얘기가 많은데 네. 제가 들었던 얘기도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러닝머신은 네. 단팥빵을 이길 수 없대요. 뭐예요? 네? 그러니까 러닝머신 한 시간 뛰어도 단팥빵 하나 먹으면은 예, 칼로리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는 시기가 중요하다 이 말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다고도 생각하고요. 네. 네. 근데 두 가지가 다이어트라는 거는 사람마다 시기가 더 편하신 분이 있고 조금 더 두 개를 네. 네. 내가 변화를 시키고자 할 때 시기를 변화시키는 게 조금 더 나는 편해 하는 분이 있고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어. 근데 시기하는 건 좀 어려워요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하지만 그쵸, 그쵸. 네. 네. 하지만 두 개가 다 수반돼야지 네.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책에서 조금 저 위로가 됐던 게 네. 다이어트 실패가 부족한 의지력 때문 아니다. 저 다이어트 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어디에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맞아요. 저는 예전에는 네. 자꾸 먹기 싫은데 먹고 네. 제가 저를 못 컨트롤을 못 그쵸, 하니까 그쵸 그쵸 통제력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내가 의지력이 부족한가라고 그쵸, 네. 생각을 하면서 계속 자책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네. 그러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실 네. 마음이 힘들거나 몸이 힘들면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면 자꾸 먹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체력이 없어서 힘드니까 좀 나갔다 돌아오면 먹고 힘드니까 또 누워있고 운동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의지력 문제도 조금은 있지만 네. 체력이 없으면 이 의지력 그게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체력이 있어야 의지력도 커진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네. 그 체력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처음에는 네. 제가 임신하고 체력 키웠을 때랑 네. 그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로 하고 체력을 키웠을 때는 조금 달랐어요. 근데 네. 처음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네. 정말 0이었어요, 체력이. 그래서 그냥 집 앞 걷기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5분이든 10분이든 걸었고요. 좀 에피소드로 네네네. 제가 그날 컨디션이 되게 좋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한강을 나가가지고 네네. 걸었어요. 네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네. 내가 건강한 다이어트 하니까 된다. 네네. 그래서 갔는데 진짜 끝까지 갔거든요. 네네. 못 돌아오겠는 거예요. 그 어떻게 네.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갔어. 그래서 지갑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네. 핸드폰으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택시 타고 갈 테니까 내려와 달라고. 네, 네. 그래서 그러고 돌아온 적도 있고. 야, 엄청 많이 가셨나 보다. 네. 컨디션이 좋아서. 네. 네. 재밌네요, 그거. 네. 진짜. 이제 그 체력은 이제 그렇게 5분, 10분 동네 걷는 것부터 시작하신 거고, 요즘에도 그럼 어떤 뭐 체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나요? 요즘은 사실 네. 체력은 많이 길러졌어요. 이제 길러진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제가 임신했을 때 또 한번 체력이 없어짐을 느꼈다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네. 다이어트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에 진짜 자신 있었거든요. 조금 쪄도. 네.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 예쁜 임신한 엄마가 되자라고 네.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체중이 정말 65kg, 66kg, 또 둘째는 조금 더 쪘거든요. 네네. 근데 아기를 두 번 이렇게 배를 부풀리고 나니까 네. 체중이 잘 안 빠지고 처진 살도 더 심하고 네.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이 훅 떨어졌었어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그때는 제가 강사 일도 지금처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네. 또 불구하고 체력이 네. 떨어지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만 생각하고 아 예전에 하던 루틴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네. 하자 해서 막 계획표를 세웠어요. 세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평소에는 주 4회에서 5회 네. 정도 운동도 했었고 시기도 뭐 제가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네. 4회도 못 채우겠는 거죠. 그리고 4회 할 때 40분에서 50분 정도 하는데 네. 정말로 5분 했는데 언제 끝나지 하고 시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웠고 네네. 이게 계속되니까 좌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40분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계속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레바퀴의 굴레처럼 네네. 계속 실패하고 다시 성공은 언제 하지? 이런 식의 루틴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3년 정도 그렇게 돌고 돌았고 네네. 그 후부터는 다시 예전 초심으로 돌아가자. 나는 0이다.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5분부터 시작했어요. 5분부터 시작했고 아기들 네. 자고 나서 네. 정말 5분 동안 뭐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네. 스트레칭 하더라도 꼭 5분. 주 3일 안 해도 되고 주 2일. 네, 이 정도. 요즘에는 매일 하시나요? 아니면은? 요즘에는 수업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 때 네. 이렇게 되는구나 함께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동 그렇게 하신 거고 이제 시기도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나만의 시기를 이제 찾는 방법이 책에 소개돼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이거는? 사람들마다 조금 시기를 찾는 방법이 다른데요. 네. 먼저 시기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 네. 네. 일반적으로 시기 어떻게요 물어보시면 그쵸. 이제 종이 가져오셔서 어떤 음식 뭐 이렇게 그쵸, 적을 그쵸. 준비를 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언제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근데 사람들마다 패턴이 굉장히 달라요. 네. 그래서 남들이 뭐 8시, 뭐 1시 이렇게 먹어요 했을 때 내가 8시, 1시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그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적절한 시간이 언제인지. 그래서 그 시간을 정확히 안 지키셔도 돼요. 30분에서 앞뒤, 30분 정도, 1시간 정도 유동성을 갖고 있되 랜덤하지 않게 네, 규칙적인 시간을 갖고 있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먼저 루틴에서 자기 루틴에서 네. 변화시키고 싶은 것을 한번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에 처음 다이어트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게 야식 먹는 거. 야식 먹는 거 네. 그리고 간식으로 네. 뭐 빵이나 네. 떡이나 제가 떡을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과자나 이런 거 먹는 거를 좀 고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녁에 네. 아무거나 네. 그러니까 계획하지 않고 먹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쵸, 예.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 가지를 내가 가장 먼저 고치고 싶은 게 뭔지 1번, 2번, 3번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하지 마시고요. 네. 첫 번째 먼저 하고 싶은 거를 저는 야식 먹기였거든요. 그래서 야식 먹기를 3주 동안 야식 먹지 않기. 저는 야식 먹지 않기였는데 네. 야식 먹지 않기를 3주 동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야식 먹지 않는 거 않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건 어렵죠. 아, 어려워요. 어렵죠. 물어보세요. 너무 쉬운데 이래서 다이어트가 되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도 한 2주째까지는 네.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3주째 되니까 동생이 막 치킨을 변수가 많아요. 그게 네. 오, 그럴 누가 사주고 이런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나가지 않더라도 네. 동생이 치킨을 그러니까, 막 시켜요. 시켜 먹고 이러니까 네. 네. 근데 동생은 잘못이 없는데 막 치킨 왜 시켰냐고 그쵸, 막 그쵸. 짜증을 제가 내는 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가 내 다이어트 망쳤다고 네. 막 네. 그래서 이제 3주 정도는 네. 내가 이제 그거를 지속해보고 그다음 이제 시간차 공격을 하는 거죠. 3주를 했다면 이제 거기다 더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식 간식 먹지 않기. 그러니까 네. 야식을 먹지 않으면서 이제 3주가 지난 네. 후에 간식으로 빵이나 뭐 과자를 먹지 않기. 옵션으로는 이 네. 간식을 대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먹지 않기가 아니라 뭐 건강하지 뭐 야채 같은 거나 과일 아니면 먹기 견과류 뭐 이런 거? 먹기 네,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또 3주를 하는 거죠. 3주가 거의 끝날 때쯤 이제 세 번째 저녁을 좀 계획을 해봤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네. 시간을 정해보고 루틴을 정해보니까 네. 조금 더 성공하기가 쉬웠어요. 아 그럼 3주간 야식을 안 먹으면은 그 뒤로는 야식 생각 안 나나요? 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네. 오히려 3주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네. 이렇게 3개를 하면 9주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그래도 9주는 채우자라는 생각이 생기거든요. 근데 무작정 내가 48kg가 될 때까지는 야식을 먹지 않겠어 라고 하면은 이제 40kg 때도 내려가지 않았는데 그쵸. 내가 이걸 언제까지 그쵸. 야식 안 먹어야 돼? 그쵸, 그쵸. 이 생각을 하다 포기하게 되세요. 그럼 다이어트 실패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9주는 내가 네. 참을 수 있다.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내 몸의 변화도 보이고 다른 동기부여가 되는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 많이 변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달라지고 하니까 네. 그게 동기부여가 또 돼서 아 그래 9주는 채워보자. 그리고 9주가 끝나니까 네. 또 습관이 돼서 한두 번 먹더라도 그렇게 막 찌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와. 그 다이어트 계획에 대해서 하차나도 괜찮다. 네. 그러니까 하차는 다이어트 계획 어느 정도로 하차는 거예요? 네. 네. 책에는 네. 책에는 좀 제목이라서 하차는 네. 다이어트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이 하찮다는 말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주 뭐 이틀 뭐 걷기 뭐 한강 걷기 남들이 봤을 때 뭐 그게 무슨 다이어트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계획을 막 세워요. 네, 그쵸. 되게 네, 그쵸. 완성된 계획을 그쵸. 세웠을 때는 네. 뭐 주 5일 운동하기, 그쵸, 네. 뭐 설탕, 밀가루 끊기. 네,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비교해 보면 사실 한강 걷기, 뭐 주 2회 운동하기, 야식 먹지 않기라고 하면 하찮게 느껴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게 나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고 괜찮은 다이어트다. 하찮지 않다라고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5분 걷기 이런 것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네. 저한테 이제 5분 걷기는 네. 저한테는 이제 그거를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합리화인 거죠, 저는. 네, 네, 그쵸, 네 그쵸. 저한테 5분은. 그래서 그쵸. 각자만의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지 않지만 네.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목표를 좀 잡으시길 바래서 그렇게 책 제목을 정했어요. 그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몇 킬로 몇 킬로 이게 수치적으로 이제 내 모습을 그리잖아요. 내가 뭐 몇 킬로 만들겠다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뭐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나의 모습을 그려보는 게 중요하다. 이 구체적인 나의 모습이라는 거는 뭐 내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이런 모습 이런 건가요? 제가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는 수치에서 네. 조금 더 네. 자유로워지시길 바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네. 어떤 수치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하게 되면 네. 이 수치에 가까워지지 않거나 체중계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다이어트를 잘못하고 그쵸, 있는 건가? 네. 라고 생각이 네. 들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도 나는 잘하고 있다면 네. 몸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실제로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눈바디를 봤을 때 네. 객관적으로 변하고 있다면 그거는 체중이 움직이지 않아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저울을 보면은 다이어트 할 때 이게 비례적으로 쭉 내려가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멈춰 있더라도 난 다이어트가 계속 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사실 체중이라는 측면은 네. 동기부여 측면에서 굉장히 좋긴 하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네. 제 다이어트 중독으로 만들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서 네. 그러니까 보조적인 뭔가 지표로 봐야겠네요. 이거를.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성공과 실패를 뭔가 그 수치, 체중이나 뭐 칼로리로 보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냥 네. 이제 보조적인 지표로서 내가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 정도로 그냥 네, 보면 맞아요. 된다는 거죠. 그 다이어트 하다 보면 아까 뭐 야식 뭐 말씀하셨지만 보통 이게 실패하는 메커니즘이 내가 한 3일 참았어. 동생이 치킨을 시켰어. 네.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먹어버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 나 오늘 어제 먹어버렸으니까 오늘도 먹자. 이게 반복되면서 맞아요. 이제 체중이 안 빠지는 건데 폭식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뭔가 네. 도움이 될 만한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네 맞아요. 네, 폭식은 제가 네. 정말 조회가 깊습니다. 이게 네. 제가 폭식과 절식을 반복했기 때문에 네. 사실 조언이라기보다는 네. 먼저 그 폭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정말 네. 안아드리고 싶어요. 뭐 제가 가서 직접 지금 안아드릴 순 없지만 네. 진짜 눈으로 마음으로 정말 안아드리고 싶은데 이유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지 알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먹는 게 폭식을 하는 게 즐겁지 않거든요. 그래서 먹는 내 자신을 보는 것도 싫고 먹기 싫은데 먹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폭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토를 네, 그쵸, 하는 습관까지도 가니까 네. 이게 그런 폭식을 하고 나서 자괴감이나 자책감이 네.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폭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괴로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우리가 폭식을 완전히 끊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폭식의 빈도를 줄이고 네. 내가 폭식의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폭식을 끊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내가 왜 폭식을 하는지를 먼저 원인을 네.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폭식도 이게 이거 막아준 약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식욕 억제제가 네. 그런 억제제인가요, 것들 그게? 많이 하고 네. 근데 그런 게 사실 효과가 있나요? 이런 폭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네, 즉각적인 효과는 있어요. 네,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네. 또 다른 폭식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폭식은 네. 좀 크게 나눴을 때 네. 식이 조절을 강박적으로 하거나 네. 절식에 가깝게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폭식이 터지는 절식과 폭식이 어떻게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이게 네, 맞아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네요. 네. 절식을 하는 사람도 폭식을 하겠네요, 보니까. 많이 경우가 네,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폭식을 하신다면 네. 좀 원인을 찾아보시는데 뭐 음식을 내가 잘못 먹었나 뭐 이런 네. 것보다는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또 세 가지로 저는 보는데 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식이를 조금 과하게 너무 조절을 해서 네.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보상 심리로 먹을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먹는 네. 걸로 푸는 습관적인 폭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냥 보일 때 먹는 네. 그러니까 막 있으니까 먹는 거죠. 네네. 네. 그런 폭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셋 중에 어느 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또 다르게 원인을 찾고 네. 변화하실 수 있어요. 네. 아 그럼 그 혹시 그것도 해보셨어요? 그 1일 1식 그럼요, 해봤죠. 그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절식인 거잖아요. 네네. 그 1일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네,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영양 구성도 잘 돼 있고 또 잘 드시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1일식을
일주일 이상 못했어요. 저랑은 네. 좀 안 맞아서 저는 아. 좀 식욕이 있는 사람이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모든 다이어트가 그래요. 나에게 맞는 남이 맞다고 해서 나한테도 맞는 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그게 1일 1식이 맞으시는 분이 있다면 네. 그거는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건강하시다면 네. 하실 수 있는데 저한테는 맞지가 않았고 그리고 저는 다시 네. 그 폭식을 불러일으키는 아. 큰 효과는 못 보셨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 책에서 이제 다이어트의 목적을 찾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보통 다이어트의 목적 하면은 그냥 뭐 체중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네, 제 다이어트 네. 목적도 체중이었어요. 네, 네. 네. 그 후에 다이어트를 많이 해보고 나니까 네. 체중이 되다 보니까 48kg가 됐는데 다이어트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46kg로 더 가야 될 것 같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 자꾸 다이어트 굴레 속에서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다시 다이어트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내가 네. 다이어트를 왜 하고 있지? 네.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건강하고 그쵸. 건강하게 살고 싶거든요. 네. 근데 그때 또 우연치 않게 네. 지하철에서 네. 지하철을 탔는데 네. 어떤 할머니가 네. 이제 등이 되게 구부러지시고 네. 이제 네.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근데 제가 앉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멀리서 확 뛰어가서 네. 저를 밀치고 앉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얼마나 힘드실까라고 그치. 생각도 들었는데 네. 내가 할머니가 됐을 때 저렇게 힘든 체력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건강한 할머니가 되고 싶다. 그리고 제 롤모델이 있어요. 외형적으로 네. 린다 로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할머니세요. 네. 근데 굉장히 포스처도 바르시고 네. 되게 당당하세요. 몰입어도 아. 예쁘시고 그래서 그런 할머니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의 할머니가 됐을 때 모습을 계속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당장 50kg, 48kg, 45kg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유지하고 내 마음가짐 뭐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 무용가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었어요. 그때 약간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래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이제 그때 그 이전까지는 내 목표 몸매가 있으니까 달성하면 이제 끝! 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라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뭔가 습관이나 맞아요. 식이 이런 걸 바꾸지 않으면은 네. 어차피 결국 되돌아가게 돼 있는 거고 맞아요. 근본적으로 그걸 바꾸는 노력을 해야겠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이거를 평생 다이어트를 이거를 하지? 막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희 네. 회원님들도 네. 어떻게 그걸 평생이요 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네. 막 하시거든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되는 그쵸, 거죠. 그렇죠. 행복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가장 힘들어요. 네.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거네요, 결국에. 네, 그래서 네. 이게 내가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를 네. 찾으면 내가 막 고통스럽게 절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활 습관에서 배 있는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 이제 틈새 운동에 대해서도 강조해 주셨는데 틈새 운동이라고 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틈날 때 뭔가 시간이 비어 있을 때 하는 운동인 거잖아요. 네. 이게 효과가 그렇게 큰가요, 이게? 그럼요. 굉장히 큽니다. 네. 네. 이거는 제가 정말 강추드려요. 틈새 운동은. 네. 틈새 운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네. 1분에서, 최소 네. 1분에서 뭐 5분 정도? 예를 들면, 뭐, 엄마분들 같은 경우는 네. 뭐 서서 화장실 애기 기다리면서 뭐 다리 뒤로 차기, 뭐 10번, 뭐 스쿼트 치카 하면서 뭐 네. 50번, 뭐 버스 기다리면서 저희 엄마분들은 네. 바디 프로필 촬영 이제 프로젝트 하면은 네. 뭐 스쿼트 뭐 100개를 하루 뭐 화장실 가실 때마다 하거나 뭐 이런 식의 틈새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그거 해서 운동 효과가 있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네, 회원님들도 그쵸.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첫 번째로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네. 내가 내 몸을 항상 생각한다는 게 가장 큰 효과거든요. 내가 언제 이 운동을 하지? 내가 무슨 운동을 언제 할 수 있을지 이거를 찾는다는 게 내 몸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네네. 그리고 뭐를 하고 싶은지도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하게 그쵸,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내 몸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틈새 운동을 하다 보면은 자세도 습관이잖아요. 네, 그쵸. 근데 습관을 통해서 자세가 굉장히 바라져요. 네, 그래서 제가 경험한 사람으로서 정말 네. 틈새 운동을 강추드립니다. 아.
그 튼새우인데 뭐, 뭐 스쿼트를 추천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네. 저는 즐겨 하는 거는 네. 이제 서 있을 때 이제 다리 네. 뒤로 보내는 레그 킥백이라 그래서 티가 잘 안 나거든요. 서서 다리만 살짝 뒤로 대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하고요. 스쿼트도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스쿼트 좀 어려워 하시기도 한 네, 동작 자세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쿼트를 하실 수 있다면 네. 스쿼트 같은 거 편안하게 해주시고 네 팔 벌려뛰기도 굉장히 좋아요. 팔 벌려뛰기요? 네, 집에서. 네. 몇 개 정도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네, 10개도 괜찮아요. 10개도 괜찮아요? 네, 10개 틈새 네. 10번 하면 100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진짜. 네. 네. 그 사람들이 그 시기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죠. 네. 뭐가 있나요? 가장 크게 말씀드리면 네. 아주 방대한 그런 오해라기보다는 네, 네. 조금 다이어트에 네. 실패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특히 견과류. 네. 네. 견과류의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밥 대신 네. 막 아몬드 네. 스무키 네. 또 이런 것들. 근데 다이어트하는 살이 안 빠져. 네. 그런 것들도 있고 탄수화물, 지방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정말 끊어야 될 적이 아니거든요. 잘 먹어줘야 하는 것들이고 또 좋은 탄수화물, 좋은 지방으로 적절한 양을 섭취해야 되는데 네. 이 적절한 양이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모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나에게 맞는 것을 내가 해보면서 좀 찾으셔야 돼요. 네. 그럼 작가님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걸? 저는 네.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고 난 후부터는 조금 네. 체질도 변화해서 예전이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네네네. 살도 잘 안 빠지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다르게 했는데 탄수화물을 네. 어느 정도 뭐 120g, 130g 정도 고구마, 네. 뭐 밥 이 정도 정해놓고 먹었을 때 네. 내가 체중이 안 움직여.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하고 있는데 체중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조금만 줄여보는 거죠. 100g으로 이렇게? 아니요. 115g, 아, 5g 정도로 정도? 네네 이런 식으로 네. 단기적으로 네. 아 그럼 뭐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백미 말고 현미 먹고 네네. 이런 것도 좀 효과가 큰가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네. 이제 잡곡밥 같은 경우는 네. 소화가 천천히 되다 보기 때문에 조금 더 포만감을 줄 수가 있고요. 네. 아 그럼 그 아까 그 이제 뭐 고구마 뭐 120g 뭐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걸 다 저울로 진짜 재서 드세요? 지금은 안 재서 먹는데요. 네네. 예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재서 먹어 버릇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치상으로 얼마나 먹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그쵸. 제가 전체 오늘 얼마를 먹었는지를 네네.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그거를 몇 번 한 달 정도 하다 보면 딱 네네. 보면 120g 정도 될 것 같은데 감이 뭐 밥. 네네. 이래서 그때부터는 그렇게 크게 재진 않고요. 그러면은 그 몇 그램을 기준치가 있나요? 내가 다이어트를 제가 만약 다이어트 한다 했을 때 네. 그럼 뭐 나도 그냥 고구마 120g 먹으면 되는 건지 그렇죠. 네네. 아, 그닥 정해져 있는 기준들이 있나요? 네. 이제 제 책 같은 경우 네. 보시면 계산법도 좀 나오고 하는데 여성분 같은 경우는 네. 일반적으로 한 120g에서 130g 정도부터 시작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네. 단 이제 뭐 치킨, 피자 뭐 중간에 네. 드시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모든 거를 다 잘하고 있는데 네. 내가 요 정도 먹었을 때 체중이 움직이지 않아요 하시면 네. 그때 한 5g 줄여보시는 거죠. 근데 5g만 줄였을 뿐인데도 체중이 다시 또 내려가기 시작하나요? 그럼요. 네. 그 다이어트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다이어트 결심해야겠다 이제 해봐야겠다 나도 좀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이어트 뭐 우리가 이제 기간이라든지 뭐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어느 정도 목표 체중을 정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저는 기간을 좀 추천을 많이 드려요. 네. 왜냐면 체중을 정하다 보면 네. 내가 뭐 만약에 65kg인데 네. 50kg까지 할 거야라고 네. 하시면 50kg까지 생각보다는 중간에 변수들도 많고 그쵸. 네. 네. 정체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 그만할래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목표치로 정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마지막 최종 목표는 정해두시고 네. 그리고 5kg 정도 그리고 또 좀 쉬었다가 6개월 정도 네. 5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5kg 뭐 이런 식으로 좀 파트를 나눠서 다이어트 기간을 정해보시라고 체중을 체중을 정해보시라고 하고 네. 기간 같은 경우는 최소 3개월 정도는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사실 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네. 여기다 열정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이 나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이어트도 똑같아요. 내가 1개월 동안 정말 단 한 번도 야식도 안 먹고 너무 잘했어. 근데 실상 2kg, 3kg밖에 안 빠졌어 하면 굉장히 큰 건데도 내 노력이 더 크게 그쵸, 느껴져서 그쵸, 예. 적게 평가를 하시기도 해요. 근데 사실 내가 25년,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네. 1개월 노력하고 그러네요. 예. 이 변화를 다이어트 끝내기 바라는 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습관을 들이는데도 뭐 요즘 책도 많이 나오지만 100일은 해봐라 그쵸, 뭐 이런 그쵸.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까도 다이어트가 습관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습관도 잡고 내가 최소 3개월은 정말 네. 노력을 해봐야지 뭔가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당당한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제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네, 네. 난 살이 절대 안 빠진다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있어요. 그게 순환. 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물을 먹어도 붓고 네. 그게 부종같이 붓는 체질이 되실 수도 있고 네. 한데 이런 체질도 사실 습관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먹는 습관들을 네.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또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 이제 적절한 양을 먹는 습관을 그래서 내 몸을 네. 내가 잘 훈련을 시켜서 내가 먹은 에너지를 네. 내 주인이 2시 되면 또 밥이 들어올 거니까 아침 먹은 거는 내가 소비하자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네. 조금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결국에는 그 이제 규칙적으로 먹는 걸 되게 강조 많이 하시네요. 맞아요. 네. 무조건 뭐 굶는 것보다도. 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뭐 정체기가 오잖아요. 정체기라는 게 뭐 어떤 시기에 오게 되는 건가요? 내가 다이어트를 뭐 한 달, 뭐 두 달 했다. 아까 뭐 3개월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냥 1주차, 2주차인 게 쭉 빠지고 뭐 3주차에 정체가 되는 건지 보통 어느 시기에 이제 정체가 오나요? 정체기라고 하면 네. 사실 다이어트 체중 감량은 계단식으로 네. 돼요. 이렇게 이렇게 유지되다가 네네. 내려가고 유지되다가 내려가고 그런데 이 정체기를 네. 최소 한 달에서 3개월? 그리고 길면 1년까지도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1년 동안 나는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야,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해요? 네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정체기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네. 휴식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막 네. 계속 달리고 있잖아요. 네. 운동도 너무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열심히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일주일 정도는 쉬어주셔라 라고 네. 말씀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정체기가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시기하기도 네. 재미도 없고 그렇죠. 이럴 때는 네. 좀 운동도 재밌는 걸로 저 같은 경우는 출산하고 나서는 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아기들이랑. 그쵸? 네. 그래서 홈트를 많이 했는데요. 네. 홈트도 종류를 바꿔가면서 뭐 줌바도 하고 또 아기들 체조할 때 네. 그런 체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체중이나 내 몸에 대해서 조금 놓을 수 있는 그냥 안 내려도 가도 괜찮아 언젠가는 변화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좀 전환을 시켜주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심을 약간 그 체중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로 좀 바꿔주는 맞아요. 거네요. 네. 그 책에서 이제 나로 사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네. 엄마가 된 후에 조금 더 절실하게 느꼈어요. 왜냐면 엄마분들이 보시면 조금 네. 공감을 하실 텐데 사실 저는 예전에 결혼 전에는 엄마분들이 오셔서 이제 네. 제가 뭘 이렇게 뭐 식이 이렇게 하고 운동 네.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은 진짜 임신하고 나서 체질도 바뀌고 살이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못하겠어요. 계속 먹게 돼요. 이러시면 힘드신가 보다. 막 그냥 그렇게만 그냥 네. 힘드신가 보다. 이렇게 네. 로봇처럼 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들이 뭐 울고 뭐 맨날 소리 지르고 뭐 좋은 날도 있어요. 사실 컨디션 좋은 날도. 네. 근데 일단은 밥을 해줘야 되고 때 맞춰서 청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애기들이 아픈 날도 꽤 많아요. 어릴수록. 그러면 제가
저녁 때는 혼이 쏙 빠져서 그냥 가만히 있고 싶고. 그쵸, 그쵸. 그때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오늘 뭐를 했지? 아. 이런 생각이 공허함이 들어요. 하루 종일 애만 본 거구나,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또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쵸, 귀찮고. 그쵸, 예. 이게 반복이 되니까 저는 없어진 거예요. 엄마로서 이서연은 없고 에이든 제이든 엄마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나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엄마들이 10분 쓰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남편이나 아기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또 못 쓰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0분 정도는 제가 책을 읽거나 저만의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같이 아기들이랑 나가서 산책하면서 그냥 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고 네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지 뭐 그냥 저를 위한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좀 움직이고 싶은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헬스장 가서 PT를 받잖아요. 네. 이 P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PT요. 네. 좋죠. 네. 전문가에게 네. 배운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네. 어떤 PT뿐만이 아니라 운동뿐만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배운다는 거는 굉장히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PT는 네. 일단 금액이 비싸서 조금 네.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꼭 PT를 받으라고는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네. 그룹 레슨이나 이런 전문가를 만나보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고요. 전문가를 만날 때 두 가지 옵션이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가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빌드업을 천천히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배운다는 게 뭐 기구 사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구 사용법도 있고 내 몸을 네. 움직이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무릎을 접고 앉으면서 엉덩이 뒤로 빼주세요 하면 네. 그냥 엉덩이 그냥 뒤로 빼는 게 뭐예요 하실 수도 그쵸, 있어요. 그쵸, 그쵸, 네. 네. 내 몸을 움직이는 거를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면 이제 다음 스텝은 조금 선생님이 없더라도 내가 혼자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하지만 나중에 내가 시간은 걸리지만 처음에 내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홈트 하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이 동작을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쵸. 저도 그랬고 네. 근데 이걸 하다가 선생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돼요. 오. 그래서 그때 막 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몰랐는데 선생님 한번 잡았는데 막 너무 잘 되는 거지. 그리고 엉덩이 느낌도 막 오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체계적으로 배우는 스타일을 좋아하신다 네네. 하면은 이제 먼저 PT나 뭐 그룹 레슨으로 선생님 만나서 네. 차근차근 배우다가 이제 혼자 해보시길. 그리고 내가 혼자서 하다가 뭔가 빌드업을 급격하게 하시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은 먼저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럼 이제 좋은 PT쌤을 찾는 방법 이런 것도 있나요? 네. 네. 사실 요즘에는 네.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나에게 네.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작정 얘기만 듣고 등록을 하기보다는 1회에서 3회 정도 먼저 이제 트라이얼로 시범 수업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런 선생님 피해하세요라는 건 있어요. 뭐 어떤 거죠? 이제 뭐 10회하면 이거 다이어트 뭐 5kg 돼요. 아 보장해주는 거예요. 네네네. 30회하면은 뭐 끝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한 번 더 걸러보시고 꼭 트라이얼을 해보셔야 네. 되고 이런 네. 거는 그리고 또 제가 해봤을 때는 저는 저 같은 네. 경우는 막 이거 잘해요 뭐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회원님들한테 네. 할 때도 네. 그리고 막 해야 돼요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뭔가 심리가 네. 나 이거 꼭 이기겠어 네. 막 해서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성향을 조금 내가 어떤 성향의 선생님과 맞는지도 네. 보셔야 되죠 그 아까 이제 체중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로 정체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내가 체중이 계속 그대로면은 이건 다 정체기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네 정체기는 사실 네. 내가 진짜 정체기인지 네. 정체기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게? 네, 많아요. 실제 정체기라고 하면 네. 내가 체중이 빠지다가 잘하고 있는데 다른 모든 것들이 똑같이 하고 잘하는데도 체중이 움직이지 않거나 몸의 변화가 잘 안 보이는 거를 정체기라고 해요. 네네. 근데 저는 예전에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 정책이 왔나 봐 이랬어요. 네. 근데 보니까 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이틀에 한 번 뭐 치킨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그러니까 제가 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체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잘하고 있는데 정말 정체기가 온 건지 그런 시기인 건지 이런 네. 계단식에서 요 구간인 건지 아니면 내가 퐁당퐁당 뭐 먹고 네, 네. 이렇게 뭐 기억을 못하는 거죠. 네네 네. 네. 하는데 그렇게 정체기라고 느끼시는 건지 먼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가치관이 변하셨다고 하셨어요. 가치관 어떻게 변한 건가요? 제가 다이어트 가치관이 변했던 다이어트 가치관이 변한 거는 네. 처음에는 좀 체중의 중심으로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지금의 저랑 똑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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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체중 중심으로 하다가 네. 정말 다이어트가 무엇인지 네. 다이어트는 내가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데 건강한 삶을 하다 보니 살도 빠지고 그런 게 다이어트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가 건강한 삶을 가기 위한 네. 이제 체중은 그 부가적인 이런 게 되는 거죠. 그 생각 바꾸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정말 네. 힘들었어요. 근데 네. 그렇게 바꾸기 힘들었지만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정말 자유로웠어요. 네, 제가 매일 고통스러웠거든요. 저는 네. 다이어트 할 때 예전에는 네. 매일 아침 체중계 올라갔어요. 그것도 이제 아무도 안 보고 문 다 닫고 네, 이제 네. 속옷만 입고 속옷 안 입을 때도 네. 있고 그쵸, 네, 다르니까, 속옷 갈아입으면서 네, 체중이 달라지니까 네, 정말 체중을 네. 0.1kg라도 줄이고 싶어서 근데 이게 0.1kg라고 하면 네. 이제 뭐 물 조금 마시면 올라가는 무게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것조차도 싫었거든요. 고통스러웠고 근데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 어떻게 바뀌죠, 그게? 웬만하면 안 바뀌는 거, 저도 잘 안 바뀌고 그게. 맞아요, 힘들어요. 네. 근데 내가 어떤 그 고리의 끈을 끊지 않으면 네. 이게 저도 제가 다이어트 강박이 될 줄은 몰랐었거든요. 근데 어떤 계기라든지 내가 원하고자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중이 아닌 체중도 정하셔도 돼요. 하지만 큰 목표를 꼭 갖고 계시라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이어트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해야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네. 다이어트를 하면서 네. 예전에 결혼 전에는 네. 친구들이랑 술 먹어야 되고 그쵸. 회식도 네. 그때 직장 다녔을 때는 잠깐이지만 회식도 있고 네. 챙겨 먹기도 출근해야 네. 되니까 힘들고 네. 그리고 임신하고 보니까 네. 경조사가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경조사 네. 하면서 전부 치면서 막 네. 먹게 되고 그쵸, 그쵸. 예. 지나고 보니까 네. 안 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이어트가 안 될 이유가? 네. 근데 해야 될 이유를 찾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쵸. 내가 핑계를 찾는 거죠. 제가 핑계를 찾았죠. 네. 내가 못하는 이유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즘에 운동이나 이런 것들 식이 많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가기 전에 새벽 운동하시기도 하고 그쵸. 다 그분들이 편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못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네네. 내가 꼭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찾으시면 네. 조금 더 다이어트를 이어나가시기에 네. 더 편하고 오래 이어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상황들을 약간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해야만 하는 거에 집중하게 되면은 이제 거절할 수 있게 되는 맞나요? 아니요, 그거랑은 조금 네. 달라요. 네. 하지만 거절한다는 의미보다는 네. 내가 경조사나 뭐 네. 어쨌든 회사를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회사를 나가는데 나는 회사 나가야 되니까 운동도 못하고 힘들어 네. 라고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랑 네. 회사 나가도 아침에 나가야지 네. 그리고 또 경조사가 있지만 네. 이거 지나고 다시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셋이 바뀌고 왜냐면 네. 엄마분들 같은 경우는 경조사 있거나 뭐 시댁 갈 일 있거나 하면 다이어트 이번에 실패했나 봐요 하세요. 근데 실패가 아닌 거죠. 그냥 내 생활에 하나고 이제 다시 잘 이어나갈 수 있는 네. 그런 마인드셋의 네. 의미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작가님이 결국 이제 수없이 막 다이어트를 해보셨고 또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사람으로서
경험과 이제 노하우와 이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다이어트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다이어트 본질이요. 네. 다이어트 본질은 네. 제가 저의 경험에서는 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네. 제가 48kg를 저는 목표로 했는데 네. 예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너무 사랑했고 남자친구가 있을 때는 네, 남자친구도 네. 저를 사랑한다고 네, 하고 네. 그런데도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내 몸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못하는 내 자신도 괜찮다고 다독여줄 수 있어요. 사실 다이어트 뭐 공부도 그렇지만 네. 계속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100점만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면 그 실패라고 하지 않고 네. 내가 그 과정을 북돋으면서 동기부여를 네. 할 수 있는 건 내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게 밑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본질은 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얘기했듯이 이건 이제 엄마들의 다이어트에 좀 네네, 초점 맞아요. 준 거잖아요. 네네. 이런 일반적인 다이어트, 그러니까 공용되는 얘기들과 엄마들의 다이어트는 뭐가 좀 다를까요? 아, 엄마들의 다이어트요? 네. 엄마들의 다이어트는 네. 많이 달라요. 네. 크게 제가 한 지금 아이가 네. 한국 나이로 8살이거든요. 네, 제가 15년에 아이를 낳았어요. 네. 그러면 7년차 됐죠. 그래서 7년차 엄마로서 네네. 다이어트 세 가지를 추려보자면 일단 첫 번째, 유혹이나 변수가 너무 많아요. 유혹이란 어떤 유혹이죠? 유혹은 네. 이제 결혼 전에는 네. 친구들이 술 마시자 하는 것도 유혹이잖아요. 그쵸, 유혹이죠. 예. 네. 그리고 뭐 지인들 만나는 네. 약속도 많고 네. 결혼 후보다는 네. 그때 그냥 내가 거절하면 됐어요. 안 나가면 됐어요. 눈에 안 보이면 됐어요. 그리고 혼자 살거나 뭐 집에 있어도 가족들이랑 살아도 안 사다던 건 안 보면 되거든요. 그쵸, 먹을 그쵸. 거를. 네, 그쵸, 그쵸. 그리고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에 운동을 의지를 갖고 그쵸, 하면 됐어요. 하면 되죠, 네. 그런데 아이를 밥을 챙겨줘야 아... 되고 그리고 가족 식사를 그쵸. 차리면 네. 이제 내 의지가 싶단지. 있어도 제가 네. 밥을 먹었는데도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먹게 네. 돼요. 그래서 이게 반찬하면서 이제 밥 한 끼를 먹는 간을 보면서 한 끼 식사를 그쵸, 그쵸. 해결하는 네, 그치, 그치. 그리고 그치. 이제 떡볶이 이제 가족들 먹고 저는 이제 떡볶이 쪼꼬미랑 이제 제 식단을 차려 네. 먹는데 메인이 떡볶이가 네. 되는 그런 유혹도 많고요. 그리고 또 변수라고 하면 아이들이 아플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성장통이라 그래서 이제 크면서 네, 조금 맞아요. 아플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잠을 엄마들이 잘 못 자요. 그럼 피곤하기 때문에 네. 운동도 잘 못하고 그쵸, 그쵸.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먹거든요. 초콜릿 이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과 변수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다이어트가 엄마였을 때는 네. 필수가 되었어요. 필수? 네. 결혼 전에는 제가 외형적인 목표만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뭐 살이 빠지면 좋고 그쵸. 아니면 다이어트 실패한 거고였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엄마가 되고 보니 네. 다이어트가 필수가 된 거예요. 체력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내가 체력이 없으면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고 애들 밥 주고 뭐 하루 일과를 다 지내고 나면 체력이 없으면 그냥 나가 떨어져서 자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 하루에 5분 뭐 스트레칭부터도 네. 시작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이게 남편한테 말이 네. 예쁘게 안 나가요. 아, 그쵸, 그쵸. 네,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네. 뭐 오늘 어디 갈까? 네. 하면 하고 그리고 뭐 이거 이렇게 뭐 어디 할까 하면 알았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필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엄마들의 다이어트는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왜? 결혼 전에는 네. 사실 3개월 이상 제가 다이어트를 이어가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하다가 좀 안 되면 다이어트 실패했어 하고 이제 뭐 막 먹고 네. 눕고 네. 그리고 다시 다이어트 하겠어 뭐 이런 거를 반복했거든요. 근데 육아를 경험하고 나니 육아는 못하건 잘하건 그냥 해야 되는 거거든요.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 다이어트도 제가 임신 출산하고 나서 그냥 못해도 그냥 하게 되는 거죠. 판단 가치가 아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변화가 조금이지만 있었고 그러다 보니 실패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나의 루틴을 찾고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이제 엄마가 되셨으니까 실제로 엄마가 되고 나서 다이어트가 훨씬 더 쉬워졌나요? 아니요. 엄마 다이어트가 어려워요. 더 어렵고 네. 정말 힘들어요. 엄마 이제 분명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결혼 전이신 분들, 남자분들도 그렇고 사실 의지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엄마들은 나 말고도 맞아요. 케어해야 될 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하지만 엄마 파워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아기를 보면 네. 내가 제 애를 보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누워있는데 네. 산책 나가자고 하는데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나중에 애기들이랑 놀러 어떻게 가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아니야 움직여야 되겠어. 더 의지력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이어트를 처음 할 때는 온라인 같은 게, 그 인터넷 같은 게 크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정보가 많이 없었고, 올바르지 못한 다이어트가 정말 올바르지 못하다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정보도 많이 알고 계시고, 더 똑똑하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방법적인 측면보다는 네. 내가 다이어트를 이어가고 또 나를 사랑하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제 책을 보시고 저를 만나시고 이렇게 이 지금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어떤 다이어트를 하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 한 장 차이예요, 네. 사실. 네, 맞아요. 네, 몸이 변하면 마음도 변하고요. 마음도 변하면 몸이 변해요. 근데 이 종이 한 장인데 그걸 바꾸기가 정말 힘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 생각도 자기 습관이잖아요. 그쵸, 내가 하던 대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어트가 힘들어요. 내 습관을 습관 바꿔야 되니까. 때문에. 그래서 이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이거를 변화시킬 힘은 누굴 만나도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그건 다 서브거든요. 방법적인 측면이고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면서 네. 즐거운 다이어트 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 이제 변화의 그 기간을 3개월로 일단 하는 걸 추천하시는 거죠? 네, 못해도 네. 3개월로 하시고 만약에 내가 자꾸 의지가 흔들려요 하신다면 네. 내가 지금까지 그 수많은 치킨과 네. 피자를 먹었던 시간이 네. 몇 년인지 생각해보시고 네. 조금 더 인내를 갖고 좀 정확하게 유지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네, 알겠습니다.